제 다항식의 연산, 제첫 번째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뭐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한다? 동요한끼리만 더하고 뺄수 있다. 동요항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죠. 동요항이란 건 뭐냐면 문자가 같고 문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차수도 같은 걸 동요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x제곱, 3x제곱 이러면 동요항이죠. 그럼 얘네 둘은 뭐할수 있다? 더하거나 뺄수 있다. 근데 얘는 x제곱인데 얘가 뭐 3x야. 그럼 이건 동요항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거라면 더하고 뺄수 없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동요항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중학교내기랑 똑같아서 바로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동요항끼리 더하고 뺀다. 뭐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뭐 이거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도 그래서 A가 이런 뭐 3차식이고요, B가 뭐 이런 3차식, C가 이런 3차식인데 이걸 구하래. 그럼 여기에다가 다 대입하라는 건데 바로 대입하지 말고 이거 뭐한 문제만 해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이거부터 2번 해보자. 이거부터 처리한다. 그래서 식계 산의 가장 기본은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분배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동요항끼리 정리를 해줘야 되죠. 동요항끼리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수학에서 식을 대입할 때꼭 가로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A 자리에 얘를 대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B 자리에 이거 대입해 주고, 그럼 C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해주고, 그리고 또 분배. 무조건 뭐 식계산의 가장 기본은 뭐 항상 분배다. 자, 분배해주자. 분배하고 동요항 처리하고 뭐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집착하게 해야 돼.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이 고등학교 거좀 지저분해서. 동요항을 찾읍시다. 이제부터 동요항. 자, 얘랑 동요항인 거 누굽니까? x 세제곱. 아, 요 동요항이네요. 동요항. 그 다음에 얘도 동요항. 그럼 이것끼리 처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이렇게 붙으면 13. 아, 그래서 13x 세제곱. 이제 하나 끝났죠. y 세제곱 찾자. y 세제곱, 2y 세제곱, 12y 세제곱 없지? 그러면은 14y 세제곱.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워서 한 방에 풀어야 돼요. x제곱 y 찾자. x제곱 y 이거 찾으면 4x제곱 y. 뭐 얘는 동요항 없죠? 뭐 이게 답인 거죠. 이렇게 한다. 그냥 동요항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자, 2번 볼게요. 2번. 자, AB를 더한 식이 얘고요. A와 B를 뺀 식이 얘래. 그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좋아요. 문제 자체가 좀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잠깐 활용해 보자.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얘래요. 그러니까 가감법 대입법이죠. 가감법 대입법.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얘래요. 그래서 둘이 변변 더하거나 빼서 A와 B라는 식으로 구해야 돼. 더하면은 뭐 2A는, 그러니까 고등수학도 어차피 기본기는 다 중학교에서 오는 거죠. 2로 나누자. 그럼 A는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You got it? 자, A를 구했어요. 그러면 A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B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걸 다시 빼. 빼면 이번에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여기 2b가 되지. 빼요. 빼면 없어지고, 여기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그럼 2로 나눠요. 고등수학은 한 방에 풀어야 돼. 그럼 a가 나왔고 b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요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간단하죠. 자, 다항식의 덧셈 끝. 자,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곱셈이래요. 다음 강의는 다음 시간에.